예, 오늘 반석 중앙교회가 정말 기쁜 창립 5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예,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축사라는 말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째는 설을 키우는 것이 축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축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경사스러운 일에 기쁜 마음으로 인사하는 말이나 연설이라고 듣게 됐습니다. 영어로는 Congratulatory Progress라고 되어 있고요. 축하 연설 또는 Congratulations, 축하라고 있습니다. 오늘 반석주학교의 50주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네, 오늘 귀한 직분을 받으시는 우리 장관님 세 분과 변사님 20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축하를 드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으로 위험한 직분을 받으셨다고 제가 역설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받은 직분을 잘 사용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섬겨보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을 봤습니다. 아마도 그분들은 교회를 섬기는 직분이 아니라 계급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장로직이나 전사직은 한 단계 올라가는 계급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섬기는 직분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첫째도 겸손히 하고, 둘째도 겸손히 하고, 셋째도 겸손히 합니다. 그리고 낮아지고 또 낮아진 자세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장로님들과 전사님들은 단임 목사님을 잘 보좌해서 질서 가운데서 잘 직분, 섬기는 직분입니다. 성장하는 교회를 보면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는 교회는 질서가 깨져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질서 가운데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의 써버린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받은 직분이 나에게는 축복이 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덕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반석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받으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